네, 중남미에서 댕기열이 역대급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이 대응에 나섰지만 공중보건 시스템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요. 전례 없는 확산세의 가장 큰 원인은 엘니뇨입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브라질의 댕기열 환자가 188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석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연간 감염자 수는 최다 수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560명이 넘습니다. 브라질뿐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도 댕기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페루는 올해 감염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았고 우루과이는 최근 3주 동안 댕기열 확진 사례가 350% 증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올해 댕기열 감염 사례가 21만 건 넘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Es la primera vez que tenemos un brote de esta característica, si bien ya teníamos dengue al principio importado, luego autóctono. Esta vez ha sido un crecimiento exponencial importantísimo. 올해 댕기열이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엘니뇨 현상이 꼽힙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로 역대급 폭우와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는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염병 사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Mosquito transmissor da dengue e de outras arboviroses, ele é o Aedes aegypti, ele se beneficia muito com a umidade e com o calor. 중남미 각국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모기 퇴치 캠페인 등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 시스템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O governo está fazendo as ações, né, com as tendas de hidratações, né, atendendo as pessoas porque os hospitais estão superlotados, seja hospitais públicos ou os privados.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 폭우가 잦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모기의 산란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5월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